겁니다. 다섯 번째, 소유의 원리. 이제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소유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글자가 보이면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물과 여러 관계를 계획하신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둔다. 예를 들어서 옷은 정숙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고,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다. 집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집에 가 저녁 때 안식할 수 있고 세임을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우리 관계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놨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소유는 더 든든해질 것이고 더 안전해질 것이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놨고 이것을 안내요원할 때뭐 밝은 웃음으로 성도님들 안내요원할 때 사용한다 할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놨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며 주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 지식도 또 여러분 좋은 그런 그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권리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면 여러분의 소유가 더 든든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침해받았다고 화낼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물과 관계를 개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소유라고 했는데 특별히 소유권 중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내용은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염려 막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이 소유권에 관하여는 우리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화가 있다면 왜 화가냐면 내 것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당연히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렁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잡아서 손흥민 축구하는 것을 볼 권리가 있어요. 또 아내는 하루 종일 집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차려놓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와서 설거지만은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땅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해주면 감사하고 우리 신랑 최고야 뽀뽀를 해주고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남편에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 내가 그때 왜 눈이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면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이 가는 평생 동안 아버지는 그 숱한 전쟁과 숱한 그런 속에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면 이삭은 당대의 수백 배를 거두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거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놨다고 여기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유의 원리입니다.